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애플 소식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얼마 전 저희가 아이폰 SE 3세대에 관한 소식을 올린 적이 있죠. 이번에 이것과 관련한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은 2022년 애플의 첫 이벤트는 3월이나 4월에 열릴 거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아이폰 SE 3세대가 발표될 거라고 합니다. 아이폰 SE 3세대는 5G와 더불어 최신 칩셋을 탑재해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이폰 13에 들어간 A15 칩셋의 탑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현재 SE 2세대와 같이 홈버튼이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예상이 되고요. 4.7인치의 LCD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폼팩터 자체를 아이폰 8을 계속해서 재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좀 너무 우려먹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아쉽긴 한데 거기에 배터리가 기존과 또 같다면 과연 이게 5G를 버틸 수 있을지 이런 우려도 좀 되긴 하네요. 애플은 2020년에는 이벤트 없이 프레스 릴리스로 제품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4월에 이벤트를 열었어요. 여기서 에어태그, M1 아이패드 프로, 24인치 M1 아이맥, 퍼플 컬러의 아이폰 12 등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봄에도 이벤트가 열리게 된다면 다양한 신제품들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아이폰 SE 3세대를 비롯해 M1 프로, M1 맥스를 탑재한 새로운 27인치 아이맥과 고급형 맥미니의 공개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27인치 아이맥은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고 하고요. 또 로스형에 따르면 프로 모션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맥에도 120Hz의 엄청 부드러운 이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맥미니도 M1 프로, M1 맥스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도 M1 맥미니가 있는데 가장 고가의 모델에는 여전히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대로 27인치 아이맥과 맥미니마저 이제 M1 프로세서가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M1이 들어가지 않은 거는 이제 맥 프로 하나만 남게 되겠죠. 애플에서 애플 실리콘을 발표할 때 약 2년 정도에 걸쳐서 인텔에서 애플 실리콘으로 넘어온다고 말을 했었죠. 그 2년째가 되는 게 2022년, 올해죠. 그렇기 때문에 출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소식이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슬픈 게 제가 얼마 전에 24인치 아이맥에 풀옵션 때려서 샀거든요. 아 그거 할부도 아직 남아있는데 이렇게 또 나와버리면 제 지갑은 상당히 슬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애플워치에 대한 소식도 있는데요. 애플워치 7에서 디자인이 조금 바뀌고 화면도 좀 커지고 그리고 뭐 베젤도 조금 줄어드는 등 뭐 여러가지 변화가 있긴 있었지만 여기에 특별한 뭐 새로운 센서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애플워치 8에서는 새로운 센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에 따르면 올해 나오는 애플워치 8에도 새로운 센서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뭐 체온 측정 센서나 뭐 혈당 측정 센서 이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번 애플워치 8에서조차도 그걸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올해 애플워치 8에는 과연 어떤 걸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아직 뭐 딱히 얘기 나온 게 없고 이렇게 센서도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을 기대해야 되는 걸까요? 새로운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센서를 활용한 기능들이 추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도 들어가 있는 이 수면 기능들 같은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뭐 수면 무호흡증을 감지하는 기능 뭐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견고한 러기드 애플워치의 출시 또한 예상이 되는데요. 기본 애플워치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격에 대한 저항이나 보호 기능이 향상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나 뭐 거친 환경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애플워치인 거죠. 이번에는 아이폰 14 소식인데요. 뭐 아이폰 14의 여러가지 디자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펀치홀이겠죠. 아이폰 10부터 이어져온 노치가 작년 아이폰 13에서 드디어 조금 작아졌는데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노치 대신 펀치홀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매번 아이폰 14 얘기를 드릴 때마다 드렸던 내용인데 이번에 조금 다른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펀치홀의 모양입니다. 초기에는 갤럭시의 펀치홀처럼 아주 동그란 원형 형태가 적용될 거란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타원형의 모양을 채택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펀치홀과는 살짝 다른 뭔가 알약처럼 길게 뚫린 모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디스플레이 분석가 로스 영에 따르면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하나가 아닌 두 개의 펀치홀이 들어갈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에 따르면 동그란 펀치홀과 타원형 펀치홀이 모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동그란 홀에는 페이스 아이디 도트 프로젝터, 타원형에는 전면 카메라와 페이스 아이디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의 펀치홀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애플이 페이스 아이디 시스템을 패널 아래에 숨길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건 조금 의외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넣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펀치홀과는 좀 차별성도 생기면서 뭔가 애플스러운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언더패널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이나 내후년 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이폰 15나 16까지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두 개의 펀치홀이 기존 노치에 비해 얼마나 작은지 뭐 크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현재 나온 예상 이미지를 보면 확실히 화면 양쪽에 조금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한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펀치홀은 아이폰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에만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아이폰 14과 새로운 모델이 될 아이폰 14 맥스에는 기존과 같은 노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노치가 실제로 작아지긴 했지만 이 작아진 만큼 추가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었는데 뭐 예를 들면 배터리 잔량 표시 같은 것도 되지 않았죠. 노치 대신 펀치홀이 들어가게 된다면 상태 표시줄에 좀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 페이스 아이디보다도 이 지문으로 할 수 있는 터치 아이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약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은 언제 들어가는 거냐, 터치 아이디는 언제 적용이 되는 거냐 이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최근에는 이 소식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알려드리기는 힘든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좀 더 정확한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애플 관련 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벌써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4월에 만약에 이벤트를 이게 하게 된다면 벌써부터 지갑이 좀 얇아질까 걱정이 되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Bye.